올겨울 한파와 폭설로 사람뿐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먹이 부족과 밀렵의 위협으로 혹독한 겨울을 하고 있는 야생 동물을 위해 대전 중구에서는 먹이 주기 행사를 가졌는데요. 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중구 보문산 일원. 얼음이 꽁꽁 얼은 깊은 산골에 고구마와 옥수수 등을 여기저기 놓습니다. 정성스럽게 주고 있는 먹이들은 겨울철 한파로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동물들아 많이 먹고 건강해라. 이번 행사는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회원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참가자들은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 동선 길목에 먹이를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겨울은 그 야생동물 먹이가 부족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습성을 좀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자라든가 옥수수 또 땅콩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먹이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문산 자락에서 이렇게 먹이주기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야생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불법 그 야생 도구들을 같이 제거도 하고요. 또 자연정화 활동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준비한 먹이 또한 야생동물의 습성을 해치지 않도록 고구마와 땅콩, 옥수수 등 100kg가량의 선별된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양이 가득한 먹이를 골고루 봉투에 담는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회원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더욱 건강하고 선진화가 되려면은 자연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이저 야생 동물들이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먹이를 주고 보호를 해야지만이 이 산림과 모든 자연이 살아가는 걸로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특히 보문사는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와 멸종위기종인 담비, 사글 비롯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다람쥐, 두더지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보호중구협의회 회원들과 중구 직원들은 월 1회 이상 하천 정화를 위한 다슬기 방류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엄소라입니다.